정말 우연한 기회에 여기 근무를 하시는 분이 인척이 계셨어서요. 우연히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. 왔는데 그냥 저한테는 전혀 안 맞는 곳이다. 한 1년만 참고 여기서 준비해서 다른 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짓말처럼 1년 만에 퇴사를 했었어요. 정지은 조교사를 만나가지고 우연히 다시 이제 병마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 거의 한 40년 넘게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 우연이었고 저한테는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. 또 제가 개업을 할 때 이 18조가 빈마방이었어요. 그 전에 18조를 운영하시던 분이 꽤 오래 전에 그만두셔가지고 빈마방이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회의 또 이제 남들의 어떤 시선 이런 부분들이 뭐 결국은 자격지심 뭐 이런 느낌까지 받았었고 우연히 남승현 회장님을 만났고 즐거운 파티로 이제 그랑프리 우승을 하면서 그때부터서 이제 조교사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2015년도 지나면서부터서 상당히 이제 페이스가 좋았어요. 그래서 2019년도에는 20년도 말이나 21년도 초면은 천승을 제가 할 수 있겠다. 이 정도 페이스면은. 그런데 이제 중간에 코로나로 경주가 중단이 됐고 사실 첫승보다는 덜하지만은 좀 벅차네요. 제가 울컥했던 거는 힘들었어요, 사실. 그때 한동안 경마를 못 하다가 이제 경마가 재개되면서 천승에 대한 기대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가져줬고 응원을 해 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건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 마주님들, 우리 스텝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은 하여튼 그 천승의 의미는 저는 두고두고 제가 경마에 관여해서 지금까지 생활했던 어찌 보면은 마지막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경주마로서는 명문가문이 가장 저한테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말인데 대통령배를 두 번 우승을 했는데 너무 경주마로서는 골격이라도 모든 게 좋은 말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수들이 타면은 무서울 정도로 내 다리가 다 따로 논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그때 순간에 이제 말로서 경주마로서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굉장히 기억에도 남고 저 자신한테도 여러 가지 어떤 교훈을 줬던 그런 말인 것 같아요. 저는 다시 어린 나이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다시 조교사 할 것 같아요. 말이 능력 이상, 기대치 이상으로 뛰어주면은 사실 기쁨이 배가 되고 또 조교사는 반대로 성적이 안 났을 때는 뭐 힘들고 이런 부분인데 기쁜 일이 많았으니까 제가 또 다시 어린 나이로 돌아가면 조교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네요. 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누구한테도 칭찬을 해본 적이 없고 저 자신한테도 좀 인색한 편이었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와닿고 또 주위 분들한테도 고맙고 열심히 잘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또 그런 시간이 됐네요. 마방에서 같이 일했던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에 이 경마를 같이 끌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신 선배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바탕이 되어주신 마주님들 그분들이 정말 고맙죠. 이 경마장이 정말 저한테는 고마운 곳입니다.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거예요.
저희 18조 박대영 또 우리 말 우리 스텝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들이 참 많으신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뭐 같이 소주라도 한 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어디서 뵙든 저한테 아는 척 해주시면은 그때는 꼭 뵙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하겠습니다. 정말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